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최근 연준으로 인해서 촉발된 매도세가 좀 과도했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었는데요.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발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. 또 지금 일단은 오늘은 그 시장하고 연준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그 제임스 블라드, 그 샌루이스 연은 총재에 이어서 이제 오늘 로버트 카플란, 댈러스 연은 총재도 역시 이 시장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부정책을 빨리 일찍 거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강한 그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는 이제 서서히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일단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여기에 반해가지고 시장에서는 헤지펀드 중에서 어느 정도 진보적인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연준이 대형 악재가 없는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의견, 즉 연준에서 어떻게든 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금리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시장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. 이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이러한 그 강한 반등 이런 걸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약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 증시가 또 이 단순하게 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눈치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횡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 원자재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, 이제 국제적으로 과연 경기 회복이 지표가 된 원자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UBS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틴토를 얘기하면서 역시 연준의 테이퍼링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역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지금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 이제 우리는 유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상태이라 급격하게 하락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한 하락 혹은 장기간의 횡보를 통해 가지고서 좀 지리한 시장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의 이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과연 여기에서 이 지방의 지역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종합적인 해석을 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연준이 갈 것인가를 이것을 정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내일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가지고서 증시는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이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